곳에서는요, 고액의 자산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이런 상담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그 대상이 우리나라에서도 고액의 자산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확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뱅커의 수요는 매우 밝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PB를 허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앞으로 PB 직종이 비전이 어떻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또 하나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한 금융기관에서 조사한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금융자산입니다. 전체 재산이 아니고요. 금융자산 10억 이상인 분들의 숫자가 지금 현재 한 13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10에서 20%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부자분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돈을 관리해주는 사람, 즉 PB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PB라는 직종은 한순간에 인력이 한 달, 두 달 트레이닝 시켜가지고서는 PB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PB를 필요로 하는 부자분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PB의 공급은 그거에 비례해서 1년에 20%, 30% 딱딱 찍어내듯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PB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그로 인해 가지고서는 PB의 장래성은 점점 더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PB에 가장 적합할까요?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PB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분들의, 돈 많은 분들의 돈을 관리해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암만 해도 경제라든지 금융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안 갖고 있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경제학이라든지 경영학을 전공한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PB를 아주 잘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반드시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분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꼭 전공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성실하거나 노력을 할 수 있는 자세만 있다고 그러면은 PB가 되시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PB는 지금 말씀드렸던 성실함과 노력함이 필수 조건으로 꼭 필요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B는 부자분들의 돈을 관리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항상 돈을 갖다가 만지고 돈에 대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투자할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 돈에 대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B들이 이 돈에 대한 유혹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직함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성실함, 노력을 말씀드렸는데 PB 그러면 대개의 경우 언론에 노출된 거 보면은 화면에 TV 화면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은 아주 굉장히 멋있는 응접실에서 부자 고객분하고 우아하게 상담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그런 PB들이 되기까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몇 년 동안 피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처음 PB를 시작하자마자 그런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PB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필드에 나가서 부자분들도 찾아야 되고요. 그 찾은 부자분들을 내가 고객으로 유치하려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마라톤에서 말하면은 굉장히 42km 가까이를 뛰어야 되는 장기 마라톤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성실함으로써 그 고객과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 만나서 스스럼 없이 대하는 거에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성실하고 노력하고 그런 자세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거기에다 내가 끈기를 갖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질이 있다고 그러면은 PB를 하시는데 부족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PB도 하나의 전문 직종입니다. 자, 그럼 전문 직종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자격이 필요하겠죠.
자, 의사 같은 경우 전문 직종을 보겠습니다. 자,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를 졸업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정한 시험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사를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의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PB도 국가에서 정한 이런 기본적인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융기관들에서 이런 걸 많이 요구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그 자격증이 CFP라고 국제공인재무설계사 자격증을 많이들 요구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거 자격증을 딴다고 반드시 PB가 되고 자격증이 없다고 PB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을 통해서 PB에 필요한 어떤 자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금융지식이라든지가 다 이 자격증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CFP 자격증을 딴 사람들에 대해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CFP 자격증은 누구한테나 개방되어 있는 자격증은 아닙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차로 AFPK라고 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지정된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CFP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간 안에 CFP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1년 이상 정도 시간이 걸리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내가 지금 PB를 준비하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AFPK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자격증을 딴 다음에 CFP 자격증을 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CFP 자격증만 따면 전부 다 좋은 거냐? 자, CFP 자격증 말고요. 투자와 관련된 주식 투자라든지 투자와 관련된 투자 상담사 자격증이라든지